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연구소의 이한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 주간 운세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갑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으로 1월 16일부터 22일까지의 주간 운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선 갑목이 주초에는 신금에게 영향을 받다가 곧 바뀝니다. 갑목이 기토에게 영향을 받는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될 텐데요. 지금 현재 이 크게 1월달 상황 자체가 개축월입니다. 그리고 1년후는 아직까지 이민년에 속해 있다는 거. 제 운세방송 보시는 분들은 입춘이라고 하는 절기가 올 때까지는 띠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이미 알고 계실 거니까요. 이민년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 당연하다고 아마 보실 겁니다. 우선은 갑목일간 분들께서는 이렇게 1년 중에서도 양력으로 1월달이나 2월달 항상 이 두 달 안에 운의 변화가 크게 변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지금 개축월의 이 상황 안에서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진급운도 크게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결정권이 크게 늘어난다거나 어쨌든 조직에서 받는 혜택들이 좀 있습니다. 주초에는 상당히 예민해지실 만한 일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주중부터 해서 주말까지는 일의 흐름들이 상당히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가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 날짜 1월 16일 월요일은 갑술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게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니까 식상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즉 주변인 동료라든가 상사라든가 가족 친구들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게 되는 운입니다. 17일 화요일은 을의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이 갑목이 놓입니다. 친구나 동료들이 내게 늘어나는 아주 좋은 일진이고요. 수요일 1월 18일 병자일 같은 경우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또 목욕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잘못이 드러날까봐 감추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본인에게 여러 가지 불리한 것들을 감추기 유리한 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리한 것이 유리한 걸로 바뀌게 되는 즉 나쁜 마음을 먹게 되신다면 범죄 또는 편법 이런 것도 가능해지는 그런 흔치 않은 날로 예상이 됩니다. 1월 19일 목요일은 정축일이 들어왔습니다.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또한 관대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게 됩니다. 축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이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지가 같이 조성이 되고요. 평상시보다 주장이 좀 더 강해지고 그리고 사업장에서도 자신을 향해서 지적을 한다거나 또 연차가 나이가 떨어지는 부하 직원의 하극상의 사건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대한절기가 들어오는 1월 20일 금요일은 무인일이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또 걸럭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금요일에는 어쨌든 새로운 일을 맡게 되거나 새로운 일에 대한 제안을 받게 될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그에 따른 자신감, 그 많은 경쟁자 중에서 나를 선택했구나 이렇게 자신감도 상승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제 주말로 넘어와서 1월 21일 토요일 김요일 같은 경우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또 제왕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게 됩니다. 투자를 결정을 하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주변인이 모두 그건 위험해 아니야 라고 노라고 얘기한 일에 대해서 내가 강하게 내 의견을 밀어붙이게 되는 날로 쓰시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월 20일 일요일은 경진일이 들어왔는데요.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게 됩니다. 진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주변인들의 추천을 내가 받게 되거나 예를 들어서 동창회에서 총무가 필요한데 나를 추천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또는 내가 하기 버거운 일들을 도움을 받게 되는 일진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또 땡스 버튼 통한 댓글 후원도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일간인 을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을목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으로 1월 16일부터 22일까지의 주간 운세, 을목에 태어나신 분들, 을목일간을 꼭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천간의 을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주간에는 을목이 주초에는 신금에게 영향을 받다가 이제 기토에게 영향을 받는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월별운을 간단하게 좀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못 보신 분들은 링크 통해서 월별 운세 꼭 봐주시고요. 현재 3월달까지 운세 올라가 있고 유료연 분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개축월입니다. 자, 개축월은 양력으로 2월 초순까지 입춘 들어올 때까지 유지가 되는 달인데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 모두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또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일적인 방해가 늘어나기가 쉬운 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한 결실보다는 공부를 하신다거나 자격증을 준비를 하신다거나 또는 다른 일들을 거의 준비하시는데 이번 달에 기운을 쓰시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주초에는 이 신금의 영향권 때문에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하신다거나 위기에 봉착하실 상황이 있으시고 또 사건 사고를 조심하셔야 되는 기간도 겹쳐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목요일 정도부터 해서는 이제 기토의 영향권으로 슬슬 들어가시게 되기 때문에 안정이 되시고 상당히 좋은 결과 자체가 본인에게 만족스러운 상황으로 가시게 될 확률이 높아요. 첫 번째 날짜 1월 16일 월요일은 갑술일이 들어왔습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고요.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나 가까운 동료, 이분들의 상황 또는 그 안에서의 대인관계가 상당히 답답하게 흘러가서 숨이 좀 막힐 수 있는 일진으로 보여집니다. 1월 17일 화요일은 을의 일이 들어왔습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또 사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어서 본인을 향한 자신에 대한 투자가 취소가 되거나 연기자나 가수 같은 경우는 CF 계약권이 취소가 되는 일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합격 소식이 취소가 된다거나 또는 이 외에도 어떤 일에 대한 통보 또는 금전에 대한 어떤 지급 결정이 다시 환급으로 바뀐다거나 이런 결과가 다른 것으로 통보나 결과 자체가 번복되는 오류 또 처음 것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정정하는 일 말 그대로 결과가 뒤집히는 번복이 되는 일들이 1월 17일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은 이제 1월 18일 병자일이 들어왔는데요.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일에서 집중이 어려워지고 또 실수를 하기가 쉬워지는 하루입니다. 19일 목요일 같은 경우 정축일이 들어와 있는데요.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재지 환경에 을목이 놓여서 또한 축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바를 얻게 되는 일진으로 가시게 될 수 있고요. 대한절기가 들어오는 1월 20일 무인일 같은 경우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됩니다. 금전 문제 때문에 내가 돈을 빌리려고 하는 일을 벌일 수가 있고 또 금전적으로 또한 무리한 일을 벌이게 될 수 있습니다. 대출 같은 거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 토요일이죠. 1월 21일 토요일 김요일 같은 경우에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또는 정신적인 조언 즉 선물을 받게 되실 수 있는 날입니다. 혹은 식사 대접이라든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1월 22일 일요일은 경진일이 들어와서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이 을목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고지의 환경이 같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자신감이 너무 과하게, 너무 이제 텐션 자체가 높아지는, 자신감이 너무 높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내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어떤 다른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날입니다. 상대방에게 미안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상담 신청은 영상의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 링크라고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병화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축월 지나고 있고요. 이번 주 초에는 병화가 월화 정도의 신금에게 영향을 이렇게 받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기토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월별 운이기 때문에 이 개축월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1월달 월별 운세에도 언급을 드렸긴 했는데 일단 보너스라던가 이런 의외의 본수업 외에 본수입원 외에 보너스 수입원에 대한 운이 상당히 떨어지는 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 하시던 실수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잘 안 하던 어떤 계획이나 일을 벌이는 것들, 안 하던 일을 계속 해보려고 시도를 하시게 되는 성향이 늘어납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투자권 이런 것들은 조심스럽습니다. 되도록 안 하시는 것이 사실 좋아요. 주초에는 욕심, 이 욕심이 좀 문제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구설, 또 시비를 동반한 부분이라서 외출을 하거나 또 운전을 하시게 됐을 때 성격이 조금 급한 병화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설 시비운이 있으므로 웬만하면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움직이시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정도부터 해서 이제 주말까지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도 이어지는 이 기토 영향권에서는 상당한 안정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금전운이라든가 활동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첫 번째 날짜 1월 16일 월요일은 갑술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또한 병화가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술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또는 어떤 고지서 같은 문서들이 계속 상대 기관이나 상대방으로부터 이 병화일간과 계속 오고 가기만 합니다. 전화가 계속 여러 통이 오고 간다거나 아니면 서류를 계속 들고 왔다 갔다 하신다거나 그러나 월요일에는 이 일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게 되고요. 1월 17일 화요일은 을의일인데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되면서 새로운 물건을 구매를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계약들을 해지를 하시고 새로운 계약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게 되는 일진으로 진행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월 18일 수요일은 병자일인데요.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대지 환경의 병화가 놓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내가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요구나 제안이나 또는 일방적인 부탁들이 일방적으로 넘어오게 되는 날입니다. 주변인들로부터 아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런 부분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목요일은 1월 19일 정축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또한 양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되는데 이 축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 또한 대화 이런 것들이 아주 원활하고 잘 이루어지는 하루로 진행이 되시겠고요. 그 다음 대한절기가 들어오는 1월 20일 금요일 모인일 같은 경우에는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이 병화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시고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 취업 소식 이런 것들을 듣게 되실 확률이 높고요. 나머지 분들은 진짜 새로운 일이 이제 넘어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토요일 1월 21일 김요일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또 목욕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되는 상황이 들어오면서 본인의 신변과 관련되어 철저하게 내가 감춰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인들에게 결국에는 거짓말로 대처하게 될 확률이 높은 날입니다. 나 괜찮아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거짓말을 막 일관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월 22일 일요일 경진일 같은 경우에는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병화가 놀게 되면서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수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광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허둥지둥 어떤 리모컨이나 신분증 같은 중요한 물건을 침대 밑이나 아니면 평상시에 여기 놔야지라고 이제 새로운 장소에 갑자기 놔버려가지고 잘 찾지를 못해서 즉 중요한 물건을 놓고 내가 까먹는다거나 아니면 관찰력이나 신중한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한바탕 이것을 찾기 위해서 진짜 한 차례의 소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막 화를 내는 거죠. 이 물건이 없어졌다고. 어디에 놨뒀냐고. 네가 그랬지. 이러면서 막 뭐라 뭐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댓글 5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요. 다음으로 정화일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일간도 지금 현재 개축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입춘이 되어서야 다음 개묘년으로 넘어가게 되고 아직까지는 이민년에 속해 있습니다. 월화 정도로 해서 주초에는 정화가 신금에게 영향을 받다가 자연스럽게 수요일, 목요일 정도부터 정화가 기토에게 영향을 받는 걸로 이제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네,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들은 일을 확장을 잡고 하시려고 하는 일을 버리게 하시려고 하는 흐름이 주초에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주중부터는 이 일의 확장을 떠나서 마무리까지 깔끔하셔야 되는데 이 마무리가 좀 흐지부지 되거나 잘 안 되실 수 있는 힘에 부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1월달 전체를 한번 그냥 간단하게 다시 복귀를 해보자면 건강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에게 수술이라든가 어떤 입원이라든가 또는 재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활동이 주춤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그와 더불어서 수입과 활동의 위축이 같이 따라오는 상황이 바로 이번 달 이 개축월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욕구들이 같이 일어나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멈춰져 있다. 발전이 되지 않는다. 이런 키워드가 계속 자신에게 압박감을 줍니다. 조금 편안하게 지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편안하게.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라는 뜻이에요. 1월 16일 월요일부터 한번 또 살펴보자면 갑술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또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여서 술트라는 환경지에서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새로운 학문에 내가 끌리게 돼. 그래서 학원에 등록을 하신다거나 온라인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 카드 결제를 하신다거나 공부를 하시기 위한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 다음 17일 화요일은 을의 일인데요.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또한 태지 환경의 정화가 놓이게 되어서 중간에 약속 자체가 번복이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자신을 피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수요일 18일은 병자일입니다.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의 정화가 놓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이별 운이 있어요. 오래된 인연, 한 몇 년 알고 지냈던 사람과 정리가 되는 흐름입니다. 그 다음 19일, 목요일 정축일 같은 경우에는 비견이 정관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의 정화가 놓입니다. 축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정작 꼴먹은 벙어리처럼 주변 사람들이 입을 다무는 일, 즉 의견 표현을 하지 않아서 본인의 상황이 이 정화일간 자신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대한절기가 들어오는 1월 20일 무인일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의 정화가 놓여서 기대치가 큰 일의 진행 자체가 부진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는 금요일이 생길 수 있고요. 주말로 넘어옵니다. 이제 1월 21일 토요일 김요일 같은 경우에는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의 정화가 놓입니다. 자신에게만 몰려있는 이 책임감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 묘의 속성대로 퍼뜨리기 위해서 일의 변화를 좀 줘야 되겠다. 이 변화의 필요성. 나한테만 너무 일이 몰려있다.
그래서 일의 변화를 꾀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1월 22일 일요일은 경진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관에는 정재가 그리고 쇠지 환경의 정화가 놓이게 되는 상황이고 진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믿었던 사람에게 내가 든든한 어떤 조언 이것은 아무에게나 받는 게 아니라 믿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기대고 의지하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언니가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아주 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조언 또는 든든한 지원 또는 어떤 도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일간이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밥 먹기가 상당히 애매하고 또 가정적으로 또 금전적으로 행편이 좋지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근처에 살고 있던 직장 동료가 연락을 줘서 같이 도시락 먹자 이렇게 불러내서 따뜻한 밥 한 끼 할 수 있고 또 그런 상황 때문에 내가 명절 앞에 상당히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더라. 실제 지금 연휴 기간이죠. 저 기간이. 그래서 정화분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진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축월이고요. 주초에는 이번 주의 상황 자체가 무토가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신금에게 영향을 받다가 기토에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 흐름 자체는 우선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해도 두각을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다. 또한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기간들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 이제 수요일, 목요일부터 흐름이 변경이 됩니다. 내가 내 일을 제쳐놓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도맡아서 또는 그 사람의 일이 내게 넘어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해결해야 되는 입장으로 변경이 됩니다. 1월 달의 전체 운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개수가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한 경금의 입고 그리고 정인의 입고 겁재의 입고 이런 것들이 쭉 다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라던가 이렇게 이제 경금 식신의 이 상황이 입고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시게 돼요. 돈에 대한 금전, 지출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상황이 1월달의 상황이고 또 새로운 일과 새로운 인연들이 갑자기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넘어오게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짜 1월 16일 월요일은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면서 또한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게을러지고 그리고 정신이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다행히 외부에서 어떤 지적은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날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화요일 1월 17일 을의일은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직장 소속이나 아니면 일적인 개인의 신상의 변화가 사소하게 벌어집니다. 부서 이동 또는 발령 또는 어떤 출장이라든가 이런 통보가 회사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요. 1월 18일 수요일은 병자일인데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또 태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계획이 아주 거창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산됩니다. 얼그러지고 이그러집니다. 계획 자체가. 그 다음 목요일 19일은 정축일인데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의 무토가 놓입니다. 축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다른 사람이 이미 타인이 이미 완성을 해놓은 일이 이어서 내게 넘어와서 내가 그 일을 도맡게 됩니다. 그 다음 대한절기가 들어오는 1월 20일 금요일 무인일 같은 경우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이 무토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무토일간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일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쉬워집니다. 그 다음 주말로 넘어와서 21일 토요일 김요일은 겁재가 들어왔고 천간에 목욕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결혼식이 곧 있을 거다. 혹은 신변의 변화가 그 사람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2일 일요일 경진일은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면서 진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타인이 본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시비, 구설 또는 대립이 될 만한 어떤 사건이 생길 수가 있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에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동안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토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축월이고요. 1월 초부터 양력 2월 초까지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상관에 대한 이 경금이 일단 입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곡에 혹시라도 사주 원래 구성 구조에 유금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 유축이 만나게 되어서 식상운동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금전운이라든가 경제적인 상황 자체가 그게 아주 원활해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한 달입니다. 실제로 이 상황에서는 대인관계가 조금 아쉬울 수가 있어요.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문제들이 좀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고 트집을 잡힐 만한 일이 생길 수 있는 달입니다. 주초의 흐름부터 살펴보자면 기토 입장에서 신금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월요일, 화요일 정도의 흐름이 보이는데 이때는 일적으로 아주 바빠지고 뭔가 일을 이제 찾아서 만들게 되는 상황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가시는 흐름은 기토 입장에서 또 기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흐름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사소한 지적 또는 어떤 공격 무조건 이게 고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어떤 교정에 대한 이런 시도가 외부에서 번갈아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첫 번째 날짜 1월 16일 월요일 갑술일 같은 경우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또한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니까 인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기토가 일의 속도도 아주 빠르고 또한 새로운 일도 준비를 하게 되는 여유가 넘치는 첫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1월 17일 을의일 같은 경우에는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기 때문에 끝까지 일처리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한다거나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꾀를 부리게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1월 18일 병자일 같은 경우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헤어졌던 인연과 재회하는 재회운이 들어온 날입니다. 그 다음 19일 목요일 정축일은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이 축토에서 입고가 되니까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약속했던 일들이 지연되고 지체되고 그래서 내가 해줘야 되는 마감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한절기가 들어오는 1월 20일 금요일도 한번 살펴보자면 무인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경쟁자들과 혹은 주변인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그 사이가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21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기묘일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이 기토가 놓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일제 환자가 발생할 수 있고요. 도움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기토일간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1월 22일 일요일 경진일 같은 경우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인데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내 어떤 경험, 그 과거의 어떤 데이터, 과거의 경험 때문에 이 경험 덕분에 기토가 돌발 상황에 어떤 노련하게 대처를 해서 위기를 넘기게 되는 사건 사고를 내가 액땜을 하게 되는 액땜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동안 댓글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금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월호는 개축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축월에서 개수의 영향권에 들어가긴 하는데 이번 달 1월 초부터 2월 초까지의 우리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경금, 그리고 정화, 기토, 이운 이 에너지들이 모두 이제 입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활동 자체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금전운은 아마 개인운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좀 변화가 더딘 평탄한 상황일 겁니다. 문제는 건강에 대한 불안입니다. 당장 뭔가 일어나는 건 아닌데 앞날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조바심이 좀 많이 일어나는 달입니다. 주초에는 이번 주간 운세 또 살펴보자면 경금이 신금에게 주초의 영향을 계속 받게 되다가 기토에게 영향을 받는 걸로 자연스럽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경금이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이 관계에 대한 숙지, 정립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관계에 대한 정립. 내가 엄마다. 내가 딸이다. 나는 부모다. 나는 누군가를 보호해야 된다. 이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주초의 경쟁관계를 이겨낼 수가 있고요. 수요일, 목요일, 금, 토, 일 이렇게는 이제 드디어 자신의 능력을 빛낼 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월요일, 1월 16일 갑술일 같은 경우에는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출토란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니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부모님이나 직장의 상사라던가 나를 믿고 있는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에게 부탁을 한 적이 없는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일진입니다. 17일 화요일 을의일 같은 경우에는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기 때문에 먹는 물, 식수 또는 음식으로 인한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지저분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경금분들은 위생에 크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18일 수요일은 병자일입니다. 병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어떤 실수나 잘못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자신의 행동을 먼저 합리화하거나 이 실수에 대해서 또는 변명부터 먼저 할 수가 있어서 상대방들에게 내가 실망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9일 목요일은 정축일이 들어와서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고 축토란 환경지 특성상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경쟁에 가장 불리한 날입니다. 이 19일이. 건강도 불안해질 수가 있고요. 자주 화장실에 간다거나 또는 자신의 이 위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불안감으로 하루를 보내실 수가 있는 날입니다. 뭔가 벌어진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이제 안절부절할 수가 있죠. 손톱을 뜯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대한절기가 들어오는 1월 20일 금요일은 무인일이기 때문에 정관에 편인이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꽤 오랫동안 해왔던 공부나 진행했던 일이 있어요. 그것을 중단을 하게 되고 새로운 걸로 갈아타게 되는 전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공부, 학업 또는 일 자체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주말로 들어와서 21일 토요일은 기묘일인데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결정을 하기로 한 일이 있었는데 미루시게 됩니다. 이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이사라던가 투자라던가 또는 돈을 갚기로 한 부분이 있다거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미루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일 일요일은 경진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또 양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는데 진토라는 이 환경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특성이 있어서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관계를 내가 끊어내는 관계 정리를 하시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헤어지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금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일간은 현재 개축월을 지나고 있고요. 1월달 양력 초부터 2월 초까지의 상황을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우선 애정사와 관련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짝사랑이라든가 아니면 마음을 정리해야 되는 마음의 상처를 남길 상황이 좀 있고요. 더불어서 남녀관계뿐만이 아니더라도 대인관계에서는 힘이 좀 빠지는 일들이 곧잘 생기기 쉽습니다. 주초에는 신금 입장에서 신금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경쟁에 치이고 또 예민해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수요일, 목요일부터는 흐름이 이제 바뀌게 되어서 신금 입장에서 기토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빠집니다. 이 바빠짐은 본인이 이 신금 구간에서 받았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더 발전하기 위한 상황이죠. 월요일 1월 16일 갑술일은 정제가 천간에 이제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술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이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이것저것 잔뜩 일만 버려놓게 되고 진행이 이제 되지가 않는 상황이 이날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상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려고 하면 할수록 손해가 따르는 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월요일은 되도록 있는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그게 훨씬 이득입니다. 17일 화요일은 을의일인데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당장 필요한 게 아닌데 큰돈을 쓰게 되어서 속상해질 수 있습니다. 지출 또 낭비 과소비 이런 일들이 계획이 없었던 지출이 이어집니다. 18일 수요일은 병자일인데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이신금이 놓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이날 고객이 늘어나고 매출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적이 올라갑니다. 좋은 날이죠. 그 다음 19일 목요일은 정축일입니다.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데 축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고 일을 시작하시게 되시고 여유가 넘치는 날입니다. 그 다음 대한절기가 들어오는 1월 20일 금요일 무인일 같은 경우에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대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이게 되니까 계획했던 여행이나 또는 고향집 등의 방문 일정 등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말로 들어가서 21일 토요일은 김요일인데요.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데 과거와 완전히 이별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아니면 대청소 또는 리모델링 명절을 이제 맞이해가지고 직장에 나가지 않거나 사업을 잠깐 쉴 수 있는 이 기간을 틈을 타서 과거를 청산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출발을 도모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20일 일요일은 경진일인데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돼서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의 이 친인척들과의 교류, 전화 연락, 만남 이런 것들이 본인에게 오히려 답답함을 선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수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력으로 1월 초부터 2월 초까지 개축월을 지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월별 운세 아직 못 챙겨보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을 해드리자면 큰 흐름, 내가 진행하고 있던 일 또는 어떤 프로젝트 등을 하나를 완성을 하시게 되는 한 달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승진이라든가 또는 진급에 가까운 기쁨을 챙길 수가 있는 기쁜 소식도 있고 또 오랫동안 본인을 괴롭혀왔던 오랫동안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특히나 임수 입장에서 주초까지 주간의 초기까지는 월화 정도의 신금의 영향을 받아서 보람을 느낄 수가 있는 행복한 사건들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
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나머지 주중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기토에게 영향을 받는 쪽으로 흐름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의 간섭이 좀 더 많아지는, 그래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활동의 위축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부터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 텐데, 1월 16일 월요일은 갑술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출토란 환경지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화해 에너지가 입고가 되니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본인이 아침부터 목소리를 크게 버럭하고 화를 낼 만한, 화를 내거나 또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강하게 주장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요. 17일 화요일은 을의일인데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기 때문에 일적으로 또 실력을 보여줄 만한 일, 그로 인한 자신감이 아주 크게 상승할 만한 아주 행복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은 18일 병자일인데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목돈을 과감하게 투자할 만한 일이, 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19일 목요일은 정축일이죠.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세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데 축토란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니 인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응원을 받게 돼서 내가 힘을 얻게 되고 이 사람들의 응원으로 인해서 내가 보람을 크게 느끼게 되는 날입니다. 대한절기가 들어오는 1월 20일 금요일은 무인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시게 되는 일이 생기고요. 그래서 시기, 질투를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많이 받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 다음 주말로 들어와서 21일 토요일은 기묘일인데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임수가 놓여서 적극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집니다. 겁이 좀 많아진 날인데 이날 몸이 또 안 좋아요. 건강, 컨디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서 가족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월 20일 일요일 경진일은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임수가 놓여서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약속이나 결정은 미루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사람들의 간섭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는 날이라서 오히려 이것들이 혼란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일간인 개수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개수 진행하겠습니다. 개축월을 현재 지나고 있고요. 양력 1월 초부터 2월 초까지입니다. 1월 운세 준비가 이미 다 몇 달 전에 완료됐기 때문에 링크 통해서 이제 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6월달, 3월달은 유료 회원분들만 이제 오픈되어 있습니다. 우선 개축월 정리를 조금 요점만 말씀드리자면은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좀 못 살게 구는 달이에요. 그리고 기혼자분들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뭔가 감추고 있다거나 배우자의 어떤 잘못을 알게 되어서 그로 인한 실망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건강 문제, 또 불안, 특히 금전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도 같이 산재가 되어 있는 달이기도 해요. 그럼 이번 주간에는 주초에는 개수가 신금에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오해가 같이 따라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주중에 자연스럽게 기토에게 영향을 받는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선택의 문제 때문에 거의 다 된 상황에 내가 일을 그르칠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자, 그럼 1월 16일 월요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갑술일인데요.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출돌한 환경지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화해 에너지가 이제 재고지 환경을 조성을 하게 되죠. 입고가 되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에게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17일 화요일은 을의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어서 사소한 부상 또는 입원 또는 어떤 수술 이런 일정 등이 개수에게 일어날 수 있는 날이고요.
18일 수요일은 병자리이기 때문에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걸럭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기 때문에 선택과 결정에서 간섭을 받지 않는 날입니다. 그래서 간섭이 없으니까 아주 마음이 편안합니다. 평화롭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 19일 정축일은 변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반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축토란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인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덤벙거리게 됩니다. 목요일은. 이때 중요한 물건을 내가 분실을 할 수 있어요.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 물건이면 다시 사면 되거나 다시 장만하면 되는데 누군가에게 소중한 물건을 위탁을 받았다면 좀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날 좀 조심이 필요하고 그 다음 금요일은 대한절기가 들어와서 모인 일이 들어왔는데 정관에 정관이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문제를 들키지 않으려고 그 자리를 그냥 피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행동이 내가 그 현장을 피하게 된 도피 행동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엉뚱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그 오해에 대한 해명을 한다고 좀 진땀을 뺄 수 있습니다. 이제 주말로 넘어가서 21일 토요일 김요일은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자신의 물건을 실제 도둑을 맡게 되거나 아니면 이게 아니라면 구설수가 들어오는 날입니다. 먼 일정을 가시는 분들은 꼭 소지품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보안, 뭐 공용 와이파이를 꼭 쓰셔야 되는 상황이 있다거나 또는 핸드폰을 잠깐 빌려야 되는 상황이나 빌려주게 되는 상황 이런 것들도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서 도둑이라는 것은 보안 문제거든요. 꼭 어떤 물건, 실질적인 실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계정, 비밀번호, 또 계좌번호 이런 것들도 연관이 있어요. 계좌 너무 오픈해서 이렇게 알리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22일 일요일 경진일 같은 경우에는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진토란 환경지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얘기인데 거의 다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거의 다 완성된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가 사소한 어떤 참견을 하거나 사소한 행동 또는 참견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일이 그르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동화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에 정말 좀 일이 많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우선 또 연휴가 이렇게 돌아왔고 이번 구정 연휴는 좀 빠르죠. 또 나는 중에도 거의 쉬지 않고 그래도 영상 계속 업로드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좀 일찍 2024년도 오늘 스타트를 지금 끊었는데 지금 갑을 올렸고 병정은 아직 못 올리고 있어요. 이번 주에 조금 여유를 제가 찾게 된다면 빨리 밀린 영상들 업로드하고 또 그동안 만들지 못했던 것도 좀 시도를 해보고 싶어서 개면연 크게 지금 기대 중입니다. 고향 가시는 분들은 잘 다녀오시고요. 자, 저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주간 운세 때 그리고 다른 영상들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